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나에게 무엇보다 큰 행운이었습니다. 홀어머니는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아들을 모태 고등학교에 보냈다. 아들은 주경야독하여 세무사 시험에 합격, 국내 유수의 세무법인 대표가 되었다.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족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이었고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아는 남자였다. 남자는 치매가 찾아온 어머니에게 1,000통의 감사 편지를 썼다. 630통을 썼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남자는 어머니를 추억하며 370통을 더 썼다. 감사 편지를 쓰면서 아들은 너무나 행복했고 어머니가 등 뒤에서 안아주시는 듯한 뿌듯한 감정을 가슴 깊은 곳에서 느꼈다. 그런데 이 남자 여기서 끝이 아니다. 다시 어머니께 10년 가까이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.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감사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큰 사랑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었다. 자식을 목숨보다 사랑했던 어머니와 1,000통의 감사 편지로는 부족했던 아들 이야기. 1,000통의 감사 편지 이후 10년 새롭게 깨닫는 어머니 사랑. 올림 출판사의 어머니, 내 어머니였습니다. 이 책의 인쇄 전액은 교도소, 군부대 등의 감사나눔 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감사나눔연구소에 기부됩니다.